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닙니다. 지난 3월 강화읍의 한 밭두렁에서 불이 났습니다. 농작물 더미를 태우려다 인근 야산으로 불씨가 번진 겁니다. 같은 날 화도면에서도 불이 났습니다. 집 앞에 쌓아둔 볏짚 더미를 소각하려다 논두렁은 물론 집 창문까지 태우고 꺼졌습니다.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올 봄,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3년간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66건. 실제로 이 중 90%가 논두렁 소각이나 쓰레기를 태운 것이 화재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. 주로 농촌 지역에서 해충을 잡겠다며 논밭을 태우다가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본인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은 불가능하거든요. 소방관들도 전문 소방관들도 좀 위험해요. 갑자기 불이 이렇게 바람이 역풍이 오면은 불꽃이 오니까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태우기를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다치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 논두렁에서 큰 화재가 날 경우 땅 속에 묻힌 농업 기반 시설이 같이 훼손될 수 있어 더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도 논두렁 태우기가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. 밭에 이로운 해충까지 태워 없애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봄철 논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이로운 익충을 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병충해 방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현행법상 논두렁을 태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 때문에 매년 초 지자체가 지원하는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해충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.